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5월 26일 목요일 퇴근길입니다. 아유, 아주 대낮이에요, 대낮. 지금 시간은 5시 23분입니다. 조금 일찍 나왔어요. 이야, 어저께 비 왔다고 그냥 날씨가 깨끗한 게 아주 그냥 아주 좋습니다. 바람도 살랑살랑 부는 게 미션에 아주 더워서 뒤지는 줄 알았는데 오늘 아주 딱 좋네요. 구름이 싹 걸린 그 사이로 그냥 파랗게 보이는 게 고수같이 보이네요. 월말이라고 조금 이제 요즘은 한가지입니다. 아이 저쪽에 계양구로 가서 찍어 만질 수 있으면 그 계양구 가가지고 계양반 한번 찍어주고 싶은데 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네. 계양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이 없어. 안 돼요. 근데 그분은 왜 또 이준석이를 저거 뭐로 등록을 시켜가지고 이준석이가 거기 와서 뭐 선거운동을 한다고 그러죠? 그 밉상을 아이, 그, 섹세이 같은 놈을. 야, 그 양반도. 야, 그 손해일 건데. 뭐, 안 될 거라고 생각은 하지만, 뭐. 어, 된다 그러는데, 아이, 괜히 훨씬 쓰는 거예요. 뭐, 안 돼.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데. 나만의 공덕이에요. 거기다 또 밉상 이준석이 아 요거 잘하면 또 자기 가서 숟가락 얹어가지고 만약에 되면 그냥 대박 치는다고 그냥 얼른 거기 가가지고 뭐 선거운동 한다고 막 지랄하고 있는데 역효과 났어. 역효과 났어. 에이. 오히려 깎아먹었어. 민주당에 있는 애들도 그냥 막 다 까는데, 맨씨. 그 이준석이 선거운동 하러 어디 온다 그러면 사람들이 물어본다 그러잖아요. 야! 했어, 안 했어? 이러면 그냥 끝난 거죠. 행 이준석이는 저 광주 가서 선거운동이나 해. 그러면 딱 뜸. 김은혜는 완전히 이준석이하고 손 끊었잖아요, 그죠? 이준석이 너 절대 오지 마라, 경기도. 아니, 경기도에 발도 붙이지 마, 이놈 새끼야. 그게 뭔다 그러죠? 저 이준석이도 멘탈이 좋은 거예요. 아, 뻔뻔하고. 항상 그런 소리를 들으면서 맨날 기사에 나는데도 그냥 돌아다니면서 그냥, 어? 좋다고 웃고 그냥, 아유. 뭘 또 그렇게 잘 쳐먹었는지, 아니, 얼굴에서 그냥 때깔이 뽀얀 게 그냥 쭉쭉 해가지고 그냥, 아우, 씨.
김정은이하고 그냥 똑같아, 이 새끼가. 아유. 새끼라고, 진짜. 그거를. 요즘은 유승민이 안 찼나 모르겠어, 씨. 이준석이하고 하태경이하고 이제 그리고 김기현이 있죠 또 그 옆에 아이 아유 그것들 뭐라고 내가 말 못하다 박지원, 박지원이는 또 뭐, 오늘 또 뭐, 페이스북에다 뭐, 걔네들은 왜 이렇게 뭐, 쓰는 걸 좋아하는지 몰라. 페이스북에다. 뭐, 장군은 뭐, 또 뭐 해가지고 물갈이를 했더니, 뭐니. 아, 장군은 물갈이를 하든, 뭘 하든, 설마 그거는, 성렬이가 알아서 하는 거야. 네가 알아서 하는 일이 아니여. 왜 남의 일을 가 남의 집 일을 가지고 지랄이여. 넌 저기 가서 저 롯데호텔 가가지고 걔 누구야 조성은인가 하고 저 어디 그 위에 커피 마시는데 가서 커피 한잔 마시든가 뭐 청아를 한잔 마시든가 해. 남의 일에 신경 끄고 치앞 가림도 못하는 놈의 새끼가. 남의 일을 가지고 이렇다 저렇다 후회술 들고 있으라니 근데 그거 보면 또 이렇게 저 공원에서 장기 두는 거 보면 있잖아요 아 후회술 두는 사람이 잘 보인다고 멀리서 보는 사람이 잘 보이는 거예요 그러기는 한 것 같아요 그 왜 윤석열이는 또 중소기업회장을 그런 사람을 임명을 해가지고 아이 딱해, 진짜. 문재인이가 그냥 말아먹은 애를 데리다, 거기다 앉혀놓냐고. 어떤 새끼가 그걸 또, 거기다 꼽으라고 또 얘기를 했어요. 하여튼, 윤석열이 어리버리하니까 그냥 막 치고 들어오는 거야. 몰라? 얼떨결에 대통령이 됐으니까 뭐 알게 보여. 그러니까 그 주변에 지금 저희가 다 자리 찾아 껴차고 있는 게 다 지금 명박이네 애들이 그냥 다 차고 저 명박산성을 친 거잖아요 그죠? 거의 그런 것 같아요 명박이네 애들이 다 판친 것 같아 근데 군 조직은 손을 좀 보긴 봐야 돼. 군대에서 사단장이 좀 빡세게 좀 훈련 좀 시키라 그러면은 어? 너무 빡세게 훈련 시켜가지고 못 살겠다고 저 군 인권센터 그놈 누구야 이상하게 생긴 놈 그런 데다 막 찔러가지고 어? 지랄 아니 군대 갔으면 지금 빡시게 군대 훈련을 해야지 뭐 군대 고수 치러 갔어? 이 새끼들아 이 새끼들도 싸가지가 없어 틀려먹었어 군대도 너무 짧아 지금 3년 하고 월급 200씩 올려줘 그냥 200으로 그리고 저거 뭐야 군 가산점 돌려놓고 그럼 되잖아요 그 3년 정도는 해야지 어느 정도 전쟁이라도 저 뭐 한번 붙어볼 만하지 뭐 십몇 개월씩 해가지고 그 잠깐 나오는 거 그거 가지고 뭐 전쟁
그것도 근무시간 끝나면 매일 휴대폰 보고 그냥 게임이나 하고 막 하는 그런 군대라고. 다 나라 군대랑 똑같은 거지. 오른쪽 커브에 주의하세요. 민주당도 박지원이가 얘기 잘하는데 밀어주는 사람이 없어요. 그래도 박지원이 그 586들을 격을 많이 높여준 거죠. 아이, 어? 민주화를 완성했으면 그걸로 이제 끝이다. 민주화는 무슨 민주화야, 그냥. 임종석이 같은 놈이 무슨 민주화 운동을 한 놈이야, 그놈이. 임수경이 같은 애들 그냥 이북에 보내가지고 김일성이하고 짝짝꿍 만들어 놓고, 임수경이는 완전히 그냥 연맥인 거 아니오, 그냥? 다 뒤져가고, 씨. 지는 그냥 호가우이하고 살고. 아유, 구름이 그 무슨 비밀처럼 아주 멋있게 생겼네. 그 민주화운동이 아니지. 주사파 그냥 빨갱이, 빨갱이. 지금도 빨갱이 돈 그냥, 야, 공중파나 뭐 이런 종편이라서 북한 관련 영상 틀면은 그거에 대한 비용을 임종석이한테 보관, 키핑을 해놔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? 그래서 나중에 임종석이가 보낼 수 있게, 북한에 주게. 그럼 그게 빨갱이지, 뭐, 빨갱이, 저, 빨갱이 창구지, 뭐, 빨갱이 창구는 뭐 빨갱이지. 거의 빨갱이라고 봐요, 나는. 그리고 저, 뭐야, 이인영이 같은 애들. 이석기 같은 애들. 그게 뭐 민주화 운동 세력이야. 정부 전복 세력들이지. 어떻게 보면. 여튼 높여지는 거고, 그만큼 높여졌으면, 야, 그냥, 에 그래, 우리가 찌그러 짓게. 그리고 잠자코 했는데, 야, 쭈, 이것 봐라, 이게. 야, 우리가 그냥 니, 너 얼굴마담으로 막 거기 세워놓은 거야. 너, 괜히 헛소리 하지 말고 너는 그냥 가만히 찌그러져 있어. 약 300m,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이러고 그냥 날이 치니까, 아, 그래도, 그 여자애가 젊어가지고 당찬가 봐요. 그냥 거기서 한바탕 붙었나 봐. 그냥 막 큰 소리 치고, 책상 꽝 치면서. 아, 그런 파이팅이 좀 있는 애가 국민의힘에도 있어야 되는데 국민의힘은 파이팅 있는 애들이 없어요. 잠시 후 시속 70km 구간입니다. 그리고 이번 지방선거 끝나면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가지고 아주 이게 이제 서로 또 책임을 묻고 이런 과정에서 이제 어? 이재명이파, 문재인이파 뭐 어? 그다음에 뭐 이렇게 가지고 막 그쪽에서는 또 쌈박질 해가지고 어? 할 거고 국민의힘에도 또 국민의힘에서도 또 저거 이명박이파 또 뭐 박근혜파리하는 파 뭐하러 야 뭘 안 저 안철수파 해가지고 쌈박질 해가지고. 결국 또 깨질 것 같아. 다, 당이 다 깨져. 그렇게 해쳐 모여야 해. 그래가지고. 가양석이도 또 한 10%, 15% 얻으면은 당 만들 거고 창당할 거고.
그렇게 될 것 같아요. 개판될 것 같아. 그럼 윤석열이는 무슨 당으로 가야 되는 거야? 그치? 무당파? 윤석열이 뭐 저거 이명밖에 붙들고 가야지 뭐. 방법 없지 뭐. 안철수하고 뭐 잘하기로 했는데 안철수 뭐 하는 거 하나도 안 들어줘가지고. 응. 안철수 씨 해가지고 국회의원 돼가지고 당대표 하려고 그러는데 당 깨져버려. 안정하겠다. 아유, 오늘 귀 밀리지 않고 수월하게 퇴근합니다. 오늘 목요일이에요. 내일 불금. 며칠 안 있어도 투표. 아이고 좋다. 아 여기서 빨리빨리 이거 저거 방음벽도 철거하고 방음벽이라도 철거만 하면 좀 이게 시야가 확 쉬어가지고 좋을 것 같은데 왜 안 치고 있지라니까. 아, 빨리빨리 해야지. 하기로 했으면. 저쪽에 SK 뷰 2차 그 아파트하고 오피스텔 짓는 거는 이제 거의 다 졌나봐요. 파워크레인 다 뛰었어. 이제 외벽 도색하는 것 같더라고요. 근데 거기는 위치가 진짜 안 좋아요. 아유, 역에서도 멀고 숨진 데 있어가지고 거기 분양 받은 사람들은 거의 실패했다고 봐. 실패! 진짜 구름 하늘하고 하늘이 파란데 구름이 쫙 걸쳐 있는 거 보니까 이쁘네요. 오늘 목요일 하루도 일하시느라고 돈 버시느라고 수고 많았습니다. 들어가서 푹 쉬시고 저는 또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